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6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물가에 큰 진전이 있을 거라며 다음번에도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낸 건데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법원이 이달 중순까지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어제 하루 뉴욕에서만 시위대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자지구 휴전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